프렌치 토스트를 하려고 합니다. 먼저 빵을 발라줄게요. 살살 펴주고 둔 빵을 여기 적셔줄게요. 컨플레이크를 묻혀주려고 더 바삭하게 먹기 위해서 기름을 두르고 버터를 줄게요. 적셔두었던 프렌치 토스트를 이렇게 묻혀서 잘 묻혀서
뿌려볼까? 네, 잠깐만. 맛있다. 맛있어? 완전 바삭바삭한데? 그래?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지. 여기 되게 촉촉해. 촉촉해? 좀 더 먹어. 오늘은 연어장을 해보려고요. 생강은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. 큼직큼직하게 썰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양파는 반 개 정도. 양파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주고 파는 큼직하게 넣어주고 얘네는 그리고 레몬 얇게 슬라이스해서 오, 엄청 많이 들었네. 하나, 둘. 이렇게 해서 끓여줍니다. 알코올량을 날려줄게요. 채들을 다 넣어줍니다.
끓어주면 한김 식혀줄게요. 짜장찌개를 만들려고 합니다. 양파랑 무랑 양배추랑 팔라피뇨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 보려고요. 먼저 재료 선정 해줄게요. 양파 커가지고 통에다가 좀 담아줄게요. 나 지나가는데 다리가 보이네. 그래? 비쳐서 왜? 아 그렇구나. 그렇고 이렇게 해놓고 간장을 이제 끓여줄게요. 간장 끓인 게 식기 전에 물 부어줄게요. 연어를 다듬어서 아까 만들었던 연어장을 뿌려서 숙성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담아줄게요. 좀 올려주고 건더기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 볼게요.